안녕하세요, 리니아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키즈폰 리뷰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 키즈폰 중에서도 어린이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헬로키티폰 리뷰를 하겠습니다. 예, 요 기종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키즈폰 전문가 안젤라 양을 모셨습니다. 네, 안젤라 양,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안젤라이고요. 나이는 8살, 키티폰 전문가입니다. 아, 예, 키티폰 전문가시군요. 그러면 키티폰뿐만 아니라 다른 전화기도 써보셨나요? 네. 예, 예를 들면 어떤 전화기를 쓰셨나요? 키즈폰을 써봤어요. 아, 그러면 키즈폰에 비해서 뭐 좋은 점이 많이 있나요? 원래 키즈폰은 인형같이 안 생겼지만 얘 인형같이 생긴 점이 참 좋은 점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키티폰 한번 돌려봐 주세요. 진짜 인형처럼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안젤라 양이 키티폰 좀 돌려보고 있는데, 진짜 조그만 헬로 키티폰 인형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가 궁금하거든요. 내부 좀 보여주세요. 뚜껑을 열면 화면, 네네, 조그만한 화면이 보이고요. 아, 그렇구나. 여기 가운데를 눌러서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소를 누르면 해바라기가 돌아가면서 이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일반 키즈폰과 다르게 모든 전화, 메시지,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일반 전화기랑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 헬로키티폰만의 또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서요? 여기 충전할 때, 문자 할 때, 전화 받을 때 리본에서 불이 반짝반짝 거려요. 아, 그러면은 여기 그 헬로키티폰의 여기 이 부분에 빨간 이 리본에서 불이 정말 들어오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제가 진짜로 리본에 불이 들어온지 안젤라 양의 전화기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호가 가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요, 진짜 이런 식으로 불이 반짝반짝거려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 양 말씀으로는 전화 올 때, 문자 받을 때, 그리고 충전할 때 귀엽게 이 빨간 리본에서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아, 지금도 반짝반짝하는데요. 네, 굉장히 귀여운 기능이네요. 예, 안젤라 양, 제가 지금 키티폰을 만져보니까 좀 불룩하고 커서 이제 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가지고 다니나요? 아이들이 키즈폰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목걸이 착용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은 목걸이 착용한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스트랩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자, 한번 안젤라 양이 어떻게 키티폰을 이렇게 착용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여기 스트랩 연결 부위가 있네요. 스트랩 연결을 탁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은, 자, 이렇게 목걸이가 차고 다닐 수 있어요. 오, 그럼 전화가 오면은 바로 목걸이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받으면 돼요. 와, 되게 신기하네요. 네. 네, 안젤라 양, 이 까만 시계 같은 걸 아까부터 차고 나오는데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 시계로 키티폰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러면 이 시계같이 생긴 걸로 키티폰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지금 신호가 가고 있는데요. 아, 이 시계로 전화를 받을 수 있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젤라 양? 안젤라 양? 네. 잘 들리나요? 들리나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 그럼 끊어요. 네. 자, 이렇게 키티폰이 어린이 전화기인데 블루투스 기능이 되네요. 이렇게 귀에 꽂는 거라든지 이렇게 손목형 블루투스로 전화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키티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키즈폰 전문가 안젤라 양과 함께 했는데, 안젤라 양,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 방송이라 너무 떨리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요. 예, 다음에도 꼭 나와주세요. 네. 지금까지 리니아 갤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